나와 있길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려고 사왔어요. 오빠, 그게 뭐야? 주시드로까지 똑같은데. 그치. 그게 뭔데? 우리 저번에 찍었던 건 주시드로 팝이었잖아. 맞아. 근데 이번엔 주시드로 구미즈. 구미즈가 뭐지? 구미즈는 막 끈적끈적한 거야? 아니, 젤리. 아, 근데 그걸 어떻게 먹어? 젤리만 먹으라고? 아니, 아, 근데 이거 보여줄게. 야또! 짜잔! 이게 바로 주시드롭 구미드예요. 그림을 보니까 이해가 잘한다. 맞아, 많은 상품들은 맨날 그림을 보면 이해가 잘 돼. 제품 이름은 주시드롭 구미즈. 트리 가미즈 앤 사워 젤. 꼭꼭 씹어먹는 젤리들과 신맛이 나는 젤이 들어있나봐요. 우리 혹시 대결해서 누가 더 참을 수 있는가? 저번에 우리가 주시드롭 팝을 한번 대결해봤었는데요. 혹시 보셨나요? 그때 제가 너무 쉬어가지고 결국 못 참고 져버렸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맛있었어요. 이번에도 과연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건 젤리가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이번엔 결과 어떻게 나올지 꼭 지켜보세요. 빨간색은 스트로베리 맛이고요. 파란색은 라즈베리 맛입니다. 스퀴즈시랑 추이스로 쓰여져 있는 걸 봐서 먹는 방법은 젤을 짜서 씹어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간단하죠? 저희는 이 제품을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에서 샀는데요. 다른 편의점에서도 파는 것 같았어요. 가격은 무려 3,000원씩. 그럼 그거 더하면 6,000원이겠네?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깜짝 띵띵띵 깜짝 비싸서 놀랄 정도였어요. 아무리 비싸도 2,000원 정도 하게 생겼던데. 난 1,000원인 줄 알았어. 점점점점 두 개 6,000원이라니 좀 비싼 것 같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려고 사왔어요. 자, 그럼 몇 개의 젤리가 있는지 한번 열어볼까요? 오빠, 내가 이렇게 만져볼까? 여기는 팬이고 여긴 젤리인 것 같아. 그럼 위쪽을 먼저 뜯자. 잡지 주세요. 여러분 한번 부어볼게요. 와, 생각보다 여러 개 들어있네요. 아, 너무 먹고 싶어. 아, 진짜 먹고 싶어. 향이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좋다. 자, 라즈베리부터 세볼게요. 4개, 8개, 10개, 11개, 12개. 라즈베리 12개. 자, 이제 스트로베리입니다. 여러분, 스트로베리는 4개씩 3줄이니까 4, 3, 12. 역시 12개네요. 찌찌 빵. 주시드롭 시리즈는 항상 신맛 나는 액체가 있었잖아요. 바로 빰빰빰빰빰빰빰빰 펜. 펜이 이렇게 생겼어. 와, 진짜 형광펜 같이 생겼어요. 반짝이 불 같아요. 이걸 쫙 짜고 먹으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여러분, 샤워젤 색깔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한번 짜볼게요. 여러분, 샤워젤이랑 구미랑 색깔이 비슷하네요. 자, 이제 구미랑 샤워젤이 준비됐으니 합체를 시켜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라즈베리 안을 채워볼게요. 여러분, 색이 비슷해서 잘 안 보이시나요? 제 생각엔 꼬마 맛이랑 신맛이 동시에 날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시켜볼까요? 아, 자, 제가 먹어볼게요. 오 맛있어! 미안, 오빠. 근데 이 맛이 엄청 사랑스러워.
부드러운 맛이에요. 제가 원래 젤리를 좀 좋아한대요. 신맛나는 걸 뿌려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단맛과 신맛이 제 입안에서 사르르 하는 것 같아요. 오빠 얼른 먹어봐. 알겠어. 네, 이제 스트로베리 맛을 보겠습니다. 자, 안에 채워줬고요. 제 동생처럼 맛있을까요? 여러분 대박 맛있어요. 사탕을 뿌려 먹던 주시드롭도 맛있었지만 이 젤리랑 같이 먹는 주시드롭 구미가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대결을 해봐야 되겠죠? 저도 저 라즈베리 맛이 먹고 싶은데 저는 스트로베리 맛이 먹고 싶어요. 그러려면 대결에서 이겨야 된대요. 오빠 우리 어떤 게임으로 대결할까? 글쎄 아직 끝났다. 우정 테스트 어때? 우정 테스트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던데 오늘은 우리 유치원에서 하는 방법을 해보자. 그래 너희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우정 테스트 우정 우정 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이렇게 한 다음에 한 사람이 멈춰 하면 멈춰 한 사람이 또 해가지고 잡아서 이걸 안 끊어지면 내가 먹고 끊어지면 오빠가 먹는 거야. 알지? 콜 끊어지면 안 되는데요? 제 끊어지기를 맞아 세세세 우정 테스트 우정 우정 멈춰! 아, 끊어졌어요. 아, 정말 아쉽습니다. 오빠, 어떤 맛 먹을 거야? 라즈베리. 오빠, 어떤 맛이 더 맛있어? 라즈베리 맛이 더 맛있어. 맞아, 아까 전에 라즈베리 엄청 맛있었어. 이번 게임에서 이기길 바래. 우정 테스트 우정 우정 멈춰 멈춰 우와 내가 먹는다. 어떡해. 나는 이거에다가 이걸 뿌려 먹어. 우와 난 좋아하니까 이만큼 맛있겠다. 과연 어떤 맛이 날까. 나도 맛있겠다. 우와 우와 여러분 이 맛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는 벌칙으로 이 샤브젤만 먹기로 하자. 몇 번을 할 거야? 5번. 너무 쉬워서 안 할걸? 그러면 3방으로 하자. 알겠어? 벌칙 3방으로 걸고 대결하겠습니다. 멈춰 멈춰 예! 이건 이제 벌칙인데 동생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자, 세 번 먹게 많이 넣어주세요. 벌칙이야. 이건 벌칙인데 너무 맛있어요. 벌칙을 잘못 정했네요. 저희 동생이 완전 신 걸 좋아해요. 제 동생은 레몬도 잘 먹어. 오빠 우리 주시 드롭으로 시작되는 시리즈를 3개나 해봤잖아. 첫 번째는 사탕에 뿌려 먹고 두 번째는 스프레이 형태로 뿌리고 세 번째는 젤리에다가 뿌려 먹는데 오빠는 어떤 게 제일 맛있어? 난 이거. 나도 이거. 여러분 오늘은 주시 드롭 구미즈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주시 드롭 시리즈들을 만나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가겠습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꾹 꾹 꾹 다음 시간에